원래 자식인데 나이대인데 앞으로도 걔는 결혼 안 한다고 하고 사업만 한다고 저하고 둘이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요금 같은 맥락에서 하고 있는데 걔는 이제 다른 쪽 이런 영성 공부를 하고 있고. 이 공부가 무엇인지를 아직 몰라요. 공부가. 재주를 갖추면서 공부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면 교육을 받아야 되는 시대입니다. 교육.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무엇이 교육인지도 모르고, 무엇을 지금 배우고 있는지 그걸 몰라요.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공부는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재주를 배우는 공부를 하든 뭐를 해도 할수 있는데, 교육이라는 건 다른 거예요. 교육은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재주는 5만 가지를 갖추어도 되는데, 교육은 받아야 됩니다. 근데 무엇을 교육이라고 하느냐, 이런 거죠. 우리가 그 수학 공부를 하죠, 수학 공부. 이것이 재주일까요? 교육일까요? 이건 재주입니다. 영어 공부를 하죠. 교육일까요? 재주일까요? 재주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 미술 선생도 있네. 미술 공부를 하죠. 재주예요? 교육이에요? 재주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이때까지 선천시대 누구든지 재주를 갖춘 시대다. 전부 다 암기하는 재주도 있고 오만 개다 있습니다. 전부 다 재주를 갖추었는데 후천시대 우리 후위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재주로 사는 게 아니고 교육된 바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교육은 뭘 교육이라고 하느냐? 인성 교육이 교육이에요. 사람 공부. 우리는 사람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 서로한테 필요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성장하고 있는 시대다. 이 말이지. 후천 시대. 내생이 없는 시대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산다. 내생이 없다. 이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때까지는 좀더 내성이 있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누구든지 태어나면 죽고 다음 생을 또 맞받아가 오는 내성이 있었다. 3대 7의 법칙으로 70%가 끝날 때는 내성이 없습니다. 내성이 없어서 이 생을 살고 가면 마지막 일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일생에 교육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의 수 없는 이 윤회 속에서 뇌를 갖추고 갖추고 단련시킨 이 영혼들이 이제 마지막 일생을 살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것이다. 이것이 진리 교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연의 법칙. 너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묻는 거죠. 이 땅에 왜 왔느냐? 너는 이 땅에 왜 왔으며, 너는 무엇을 하고자 지금 하고 있는가를, 이, 나 자신을 공부하는 거야. 우리가 이걸 답부터 이야기를 하면, 내 자신은 죄인으로서, 기운이 탁해서, 내가 기운을 닦으려고 온 나의 영혼을 나라고 합니다. 기운이 맑아져야만, 나는 내 본향으로 갈수 있기에 맑아지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을 한 나로서 마지막 일생은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고 내가 떠남으로써 내 영혼이 맑아지니라. 그렇게 되면 답부터 이야기하면 나중에 이건 다시 풀더라도 다시 만져서 우리가 이해를 하게끔 하더라도 답은 그렇다 이 말이죠. 네 영혼이 맑아져서 천상계로 올라가야겠고. 네 영혼이 맑아서 아주 빛나는 영혼으로서 천상으로 올라가야 되는 그게 마지막 일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일생을 살 때는 바른 교육을 받아서 우리 인생을 모두 펼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내 생을 위해서 나를 닦다가 죽는 게 아니고 마지막 일생은 이때까지 윤회하면서 이루어놓은 너의 지식과 너의 진량을 가지고 이 사회와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고 아주 원도 한도 없이 떠나야 되는 거다. 그것이 집착이 없으므로 너는 가벼워서 스스로 올라간다. 이게 해탈되고, 여기 해탈입니다. 영혼이 가벼워져 해탈한다. 요때 우리는 참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진리로 교육받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게 이제 따님이 우리 딸도 열심히 교육받고 있다고 무슨 교육인지 그거는 난주 짚어봐야 되겠죠. 어디에서 영성 교육을 받는다는데 영성 경험을 하는지 영성 교육을 받는지 그건 짚어봐야 되죠. 영성 공부하는 거는 영성 경험을 하면서 네가 뭔가 이게 뭐더라 뭐더라 가리키는 겁니다. 이게 영성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갖고 앉아갖고 영을 접해보는데 이게 무슨 영일까 요게 아 가면서 아 이거는 무슨 영이지?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지식이에요. 내가 안 접해본 거를 접해보면서 요걸 여기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근데 요 선생님이 진리로 가지고 여러분들 가르치는 거는 네가 몸소 경험을 해갖고 어느 천년에 배우겠냐. 영은 이런 것이다. 전부 다 쫙 풀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는데 말라고 경험 또 할래. 모르면 질문해갖고 더 이해 되도록 물어라. 아는 걸 내가 몸소 그렇게 경험을 해가면서 갈 시간이 없느니라. 영성 공부하는 사람이 30년 동안 영성 하면서 가요. 네 인생 언제 살래? 아직 다 몰라요. 영성이라는 것을 크게 풀어서 딱 공부하고 따고 말아야지. 영성은 네가 영체임으로써 네 영혼이 영이에요. 네 영혼이 영이기 때문에 내 육신 안에 있지만 내가 영입니다.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영혼이 영성이란 말이에요. 영성들인데 나는 육신 안에 있으니까 내가 본을 몰라요. 그러니까 육신 안에 있는 영혼 말고 바깥에 있는 영혼들이 노는 걸 우리가 접해보는 거죠. 요걸 신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 분리를 해갖고 이야기를 해주자면 요걸 갖다가 각각 신이라고 이야기해요. 각각 영혼들. 육신을 가지고 살다가 떠나고 육신에서 남아갖고 있는 집착을 가지고 있는 각각 영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접해봄으로써 접하는 데는 만일에 영혼이 집착이 없다면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접하는데 내가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혼이 집착을 가지고 있는 영혼이라면 내가 접하니까 뭔가가 일어나는 거죠. 요걸 영성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요 영혼을 접했을 때, 저 영혼을 접했을 때, 이 영혼을 접했을 때, 이 전부 다 다르거든요. 요걸 갖고 이게 뭐게만 묻지. 바르게 가르쳐 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기 논리로, 자기 방법으로 나도 경험을 한 거, 내가 경험을 했을 때, 이런 것일 것이라고 생각한 거를 우리한테 또 가르치는 거죠. 여기 영성 공부입니다. 영성 공부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 신들린다. 이래. 신기를, 내가 신을 자꾸 접하는 거죠, 지금. 신. 예? 영혼을 접하고 있으니까, 영혼이 딱 붙어갖고 안 갈 때 어떻게 되냐? 이걸 빙이라고 하는 겁니다. 동토 붙었다. 이놈아, 이래. 동토가 붙는 거예요. 그 영혼이 딱 붙어갖고 안 떠난다, 이제. 이러면, 너한테 딱 붙어갖고 안 떠나니까 이걸 동토 붙은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영혼이 저쪽에 저 책상에 붙었다. 그러면 책상이 동토부터가 있는 거라. 그 집에 잘못 가져 들어와가지고 이걸 집에 우리 집에 가져왔어. 저 책상을 영혼이 붙었는지 모르고. 그 옛날에와 디지에 많이 붙어 있었죠. 어, 왜? 디지 살 담아 놓는 왜요 많이 붙어 있었냐면 옛날에 살 디지 열쇠 받는 게 그게 아주 그 좀 며느리로서의 감투거든요. 그래 거기에 집착이 많았던 거죠. 그래 디지에 잘 붙어 있는 게 디지에 붙어 있는 거는 보통 며느리지, 며느리지 딸이 없어요. 그리고 뭐 아버지가 시아버지가 없다고 며느리들이 디지에 붙어 있는 동토예요. 집착하고 있다가 보니까 그게 죽음이 있어도 그게 집착을 하는 거죠. 그렇게 죽었는데 내가 갈 데를 갔다가 집착하는 데로 쫓아가고 그거 붙어 있으니까 이러니까 디지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뭐 역사적으로 디지 같은 게 옛날 건 같다 싶어 갖고 어디 가고 좋다고 들고 갖고 집에 갖다 놓으니까 여기 그 귀신 또 하나 데리고 온 거죠. 데리고 오다 보면 이게 집안에 이제 어떤 변고가 일어난 변화가 또 식구는 더 데리고 온 거지. 영혼이 되면 단순하기 때문에 내 집착하는데 딱 붙어 있는데 데리고 가면 이거 같이 따라가요. 그래 내 집을 데리고 간다 이거지 내 거를. 그러니까 쫄쫄쫄쫄쫄쫄쫄 따라가고 이거 같이 오는 거야. 영혼은 단순하거든. 그래서 그 와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너무 집에 왔잖아요. 이게 대골이 뒤지는 내 거지만 이걸 여기다 갖다 놓으니까 그래갖고 그래 가만. 아니 살피고 있어. 이거 뭐 한 보름이고 한 달이고 살피고 가만히 있어 디지에 붙어가. 이렇게 이 사람들이 요 왔다 저 왔다 막 이래 샀더니 이래 보니까 이제 한 달쯤 있으면 여기 한 100일쯤 되면요 좀 편해지는 거죠 여기가. 편해지니까 이제 활동을 살살 시작합니다. 활동을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표가 나는 데가 어디냐면 집안에 아이를 키우고 있는지, 까난 애를 키우고 있는지. 여기면 활동을 처음 할 때 이래 되면 애를 놔놓고 일하거든요, 엄마가. 그러니까 고 살갖고 까꿍 까꿍 이래요. 여러분들 뻘떼기에다가 까꿍 그렇게 에 이래 또 까꿍 까꿍 하니까 여기 차원이 다른 영혼이거든요. 이제 애들은 면역성이 낮으니까 까꿍까꿍 하니까 차원이 달라도 이것이 주파수가 팍팍 팍팍 스파크가 일어나요. 이래갖고 그만 불덩어리가 되고 야 하고는 막 애가 그걸 전기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애가 갑자기 막 울어요. 우는데 열덩어리가 되는 거죠. 이게 그걸 들고 병원으로 쫓아 주사 맞다가는 빈시 되는 거죠. 요거 안은 어디로 데리고 가야 되는, 우리 동네 최고 어른한테 데리고 가면 돼. 데리고 가는 게 어른이 그 동네의 신의 제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또 이렇게 절이 옆에 있으면 절에 그 스님한테 데리고 가면. 스님은 신의 제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한테 오기만 해도 아이고 아가야 개한타 개한타 이러고 머리만 시다만 그랬는데 뭐 어떤 사람은 따주고 어떤 사람은 경명주사 요래 새바닥 이어주고 뭐 이런 거 방편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도와줬다라는 방편에 그걸 물만 한 모금 처음이기도 나서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배우는 게 경명주사 그때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지만 그것도 너의 시기예요. 기운이 있는 상자한테 가서 보살핌을 받으면 이게 싹 내려갑니다. 그래서 낫는 거죠. 이제 이런 일들이 집에서 막 일어난다면 이거면 여기에 동토부터 온 게 있는 거죠. 몇 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고 이상하다 이래 무당 찾아갑니다. 무당 찾아가니까 동토부터 떴다. 너 언제 뭐 가져왔지? 이래가 톡 튀어나오거든요. 가만 보니까 디지 가져왔거든. 그 동토부터 왔다. 그래갖고 이제 굿하는 겁니다. 치낸다고. 요는 일들이에요. 이거 쭉 풀어가면 엄청나게 재밌는데 시간만 또 많이 끄니까. 요는 게 영성 공부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10년, 20년을 해도
또 뭐 어떻게 하라 그러니까 하다가 또 뭐 하나 접해보고 뭐 하나 접해 맨날 나와갖고 접하니까 뭐 어떠섭디까 하니까 요러섭디 다 이야기하고 또 이거 몇십 년을 해요. 영혼들은 말이죠. 영혼들은 알아야 되는 것이지 네가 자꾸 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접하면 접할수록 그 빠져들어가가지고 너는 영혼들하고 놀아야 되니까 신기가 들어와가지고 그는 동토가 들어온다든지 자꾸 이렇게 하니까 네 조상신이 들어와 본다든지 이래갖고 내 몸에 붙어가지고 같이 놀라 그러니까 그때는 네가 들어오는 거는 그렇게 함으로써 들어올 수 있는데 뛰는 건 네가 멋대로 한대. 인자 절단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고는 짓은 안 할수록 좋은 거예요. 안 할수록. 그 영혼들하고 노는 짓은 안 할수록 좋은 거라. 그러면 너희들은 뭘 해야 되느냐? 지식을 바르게 갖추고 그 다음 진리를 갖추고 이러면 네 영혼의 질량이 좋아져. 그래야 되면 영혼들이 나를 어떻게 함부로 할 수도 없고 저거 멋대로 아무것도 안 돼. 내 영혼의 질량이 좋아야 네 신이 충만하다. 너 신의 기운이 너 자신이 충만한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의 무엇도 너를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게 너가 원불이 되고 부처가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의 기운이 충만해야 네가 원불이 되고 너가 부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부처로서의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거기서 힘을 발산하고 기운을 발산하고 사람의 가르침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한다. 나를 갖춰라. 그런데 시간 낭비할 시간이 인자부터는 없다. 그게 영성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영성 공부가 뭔지를 알고 했든지 모르니까 하면 접하니까 이 시간을 그만큼 까먹으면서 아직까지 놀고 있는 거다 이 말이죠. 이 홍이 인간들한테 그만한 시간이 있느냐? 없어. 시간이 없다는 건 시간 지나보면 알죠. 내가 그러고 있으면 나중에 엄청나게 어려움이 와가지고 다시 세상 공부를 해야 된다. 그때 어려움이 오는 걸 알죠. 미련한기 중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바른 공부를 해야지. 이제는 바른 공부는 내가 찾으면 다 얻을 수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나오는 것이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것도 저것도 내가 접해보면 이것은 옳고 틀리고 이게 다 나오는데 한 군데 빠져가 있으면 옳고 그런 거를 내가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